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에도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위해 광주시가 장보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광주시는 봉선시장을 찾아 온누리 상품권으로 송편과 생선 등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시장 이용객 감소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